준현이 차로 온다고? 어. 안녕하세요. 야, 내 차로 가. 야, 잠깐만 갔다 올게. 내신 먼저 넣을게. 아, 안 열려? 어, 뭐야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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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잠시 운전 다 해주세요. 지금 선크림 바르고 있는데. 안녕하세요. 오늘 뭐 할래 TV의 에릭과 레온과 뭐냐 그레카 뭐냐는 누구예요? 뭐냐? 저희는 오늘 세인 제이콥스에 있는 파머스 마켓이라는 곳을 갈 건데요. 그리고 뒤에 계신 선글라스 끼신 분은 나중에 정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은 저분은 전문 이제 프로 다이버예요. 길이 엄청 밀렸었어요. 형, 우리 껌 씹지 말고, 껌 씹지 말고. 그게 문제가 뭔 줄 알아? 입에서 맛이 도니까 안 씹을 수가 없어. 파머스 마켓은 여는 날이 지정이 돼 있어요. 항상 2시까지밖에 운영을 안 합니다. 혹시 모르니까 파머스 마켓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구글이나 뭐 네이버 이런 데 확인하시고 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이거 진짜 직접 자기들이 기른 거를 파는 거 아니야? 어, 여기 기른 것들을 다 팔고 있는데. 자, 뭐 하나 빨리 먹자. 됐다. 치우세요. 형, 이게 도대체 뭐예요? 애플 잼이 들어가 있는 페이스트리예요. 애플 스트로베리라고 페이스트리? 하는데. 이렇게 생긴 거구나. 이 안에 애플이 들어있는 거죠? 애플 잼하고 애플 청크가 들어있네, 이거는. 일단 잡기 전에 우리 음식들을 먹어보자. 야, 음식이 안 보여. 음식 이쪽으로 가야 돼. 네. 안 먹어. 고속만가로 신고 나갈 것 같은데. 자, 찢어서 사올까? 찢어서? 어. 아, 좋아. 글로.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하나씩 사가지고. 이거 찢어주자. 어, 나 근육이 나갔다. 오케이, 오케이, 알았어. 가자. 야, 뭐 사지? 뭐라 했네? 어, 하나 먹자, 그럼 이거. 이거랑? 아, 여기 핫도그는 어떤 맛일지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세지가, 보이는 소세지가 맛있어. 어, 맞아. 맛있어 보여, 소세지. 형, 여기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이거는 우리가 소세지 이렇게 받으면은 오니언은 양파는 저기서 넣어줬는데 이런 건 우리가 넣어야 돼. 아, 이거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? 자, 오, 힘들어, 힘들어, 힘들어. 야, 이렇게 해서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이제 피시앤칩으로 가자. 피시앤칩으로. 제가 피시앤칩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, 내 태어나서. 아, 진짜로? 한 번도 안 먹어. 진짜 좋아해, 나는. 맛있어. 그래서 무슨 맛인지도 잘 모르고. 코드 튀김 맛이거든? 어떤 거요? 코드. 동태? 아, 동태. 동태전, 약간 동태 튀김 느낌? 어. 근데 피시앤칩스가 진짜 맛있어. 그래도 준영아, 우리 오늘 우리는 선크림 발랐다. 아, 발랐죠. 선크림, 선크림 아까 근데 나 선크림 바르는데 눈 열지 마요. 창피하니까. 미안해. 원래 몰랐어 나는. 형, 저희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 뭐 산 거죠? 일단 우리가 산 거는 아까 보여드린 핫도그. 핫도그? 핫도그 제 매운 소세지로. 그리고 이게 피시앤칩스. 어. 한 마리가 나오고. 이거는 내가 처음 시킨 타르타르 소스. 타르타르 소스. 그리고 이거는 커리 소스. 커리 소스. 오. 근데 딱 괜찮은 것 같아. 그래요? 이게 그래 초탈 지금 18불? 17불 25센트지. 17불 25센트. 야, 가성비 좋네요. 그렇지. 특별해 지금 자리 유일하게 잡았는데. 와, 사람 봐. 진짜 많아. 사람이. 근호이가 도착을 했습니다. 근데 이거 빨 때는 준성이가 갖고 오겠지? 아니야. 그냥 먹어. 준성이가 온다. 못 왔어. 자, 이거는 멕시칸 스트리트푸드라는 곳에서 산 건데 카니카스라고 돼지고기를 양념을 해가지고 잘게 찢어서 빵 안에 넣은 음식이고요. 그 슈러스. 와우. 음식을 다 먹었어요. 진짜 맛있어.
드디어 왔네요 형. 도착했다. 아, 집으로. 그래도 세인체 거 좋았어요. 아주 좋았죠. 근데 그랩은? 어? 야 아까 뭐 어쨌든 그랩이 없으니까 저희끼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만 가겠습니다. 스톱과 좋아요. 좋겠습니다.